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저는 오늘 염색을 하고 붙임머리를 다시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예전에 어떤 미용실에서 탈색하고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다 끊겨서 붙임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한 지 엄청 오래 지나서 뿌리도 엄청 이렇게 많이 자랐고, 그래서 갑자기 어젯밤에 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서 막 싹둑싹둑 뗐어요. 근데 또 뿌리 탈색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머리들이 또 끊길 것 같아서 진짜 더 이상의 뿌리 염색을 하고 싶지 않아서 살짝 톤다운을 하고, 그리고 얘한테도 염색을 해서 컨트롤 V 가가지고 이거를 좀 다시 붙여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냥 이제 붙인 머리도 지겨워 하고 나 그냥 내 머리로 살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꼴을 보니까 이 밑에 다 끊긴 게 어쩔 수가 없어서, 저 원래 머리숱 진짜 많은데 이게 무슨 다 쥐파먹은 것처럼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염색을 할 겁니다. 염색약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로레알, 바지렛. 이 위에는 시커먼데 이 위에 따로 탈색을 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원래 막 발레아주처럼 해볼까? 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탈색이니까 머리가 다 끊길 것 같아서. 그래서 살짝 블루끼가 도는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1에 가까워질수록 블랙에 가까운 색이라서 나중에 또 톤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제가 제 성질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탈색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매까리한 숫자의 색깔들로 이제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 이제 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쿨커버 9.1이라고 마즈 패션 6.1 이렇게 반반 섞고, 이거는 약간 살짝 어두운 블루거든요? 반만 섞고, 이거는 파란 반사광 넣어주는 앤데 얘도 반만 섞을 거예요. 1대1대 0.5 0.5. 근데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 잘 짜는데. 정도면 잘 섞인 것 같죠? 다른 쪽은 화장실에 가서 섞어주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이렇게 나눠놨고, 지금 이 카메라를 세팅하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바를게요. 염색 너무 오랜만이야. 그 뭐냐, 목덜미랑 이런데 로션도 바르고 했었어야 됐는데 깜빡했어요. 그 지금 내 머리털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약 섞은 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남는 걸로는 제 붙임머리에 붙여보려고요. 몰라. 처발. 어차피 남아있는 머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미용실을 가실 때 잘 골라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막 신사동, 청담동 이런 데에 있다고 무조건 다 좋은 샵이 아니라는 점. 차라리 본인이 원하는 게 확고하면은 그냥 동네에서 좀 경력이 오래된 잘 하시는 분한테 가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다 발랐다. 근데 지금 온갖 미쳤나봐. 엄청 많이 묻히고 발랐네. 일단 얘네를 좀 닦아보고. 그러면은 그동안 이 머리털들을 좀 약을 발라볼게요. 머리까지 감고 왔고요. 어떻게 염색이 됐냐면
짜란. 약간 짙은 블루기가 강한 그레이로 됐고 뿌리랑 경계가 엄청 심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당분간은 뿌리 염색도 최대한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머리를 쭉 길러보려고요. 내 머리가 원상 복구 될 때까지 좀 어느 정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붙임머리도 다 염색을 했어요. 이제 얘네 말리고 내 머리도 말리고 붙임머리 하고 올 겁니다. 아마 말리면은 조금 더 밝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머리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물이 최대한 안 빠졌으면 좋겠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원래 제가 이거 엄청 추천해드렸잖아요. 그로우 거저스. 요즘에는 얘를 엄청 좋아해요. 얘네 필립 킹슬리 제품인데 이것도 이번에 룩판타스틱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비싼 만큼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런 거를 썼기에 지금 머리가 그나마 이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끝에 쪽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머리가 어찌나 많이 끊겼는지.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많이 끊긴 부분 위주로 좀 더 발라주는 편이에요. 원래 얘는 그 머리 염색하기 한 2주 전후로는 쓰지 말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염색 유지하는 것보다 어쨌든 제 머리카락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이 스프레이 타입이 진짜 좋아. 얘도 좋기는 한데 이걸 진짜 추천합니다. 얘 진짜 짱이야. 이거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엄청 달라. 그리고 올라플렉스. 올라플렉스도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기대가 컸던 건가? 올라플렉스도 좋지만 저는 필립 킹슬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확실히 탈색을 안 해서 그런지 손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느낌? 염색만 하는 거면은 손상이 그렇게 심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살짝 얼룩이 있긴 하네요.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도 빠르게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젖어있긴 한데 얼룩이 좀 지긴 했는데 아무튼 머리도 이렇게 다 말렸고 이제 머리 붙이러 가야 돼요. 확실히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숱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그래도 염색을 했네요. 아 근데 염색은 괜찮더라고요. 지금 약을 좀 근데 대충 발라서 좀 얼룩덜룩하게 되긴 했는데 아마 근데 잘 발랐어도 이 손상이 많이 심해가지고 얼룩덜룩할 거예요. 약을 듬뿍듬뿍 잘 발랐어도 그렇게 될 거였어서. 저 그리고 제가 너무 역통수가 커서 뒷머리랑 아래쪽 위주로 붙여주실 수 있나요? 아, 옆에는 최소로 네.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염색은 언제 한 거예요? 저 오늘 했어요, 아침에. 어제 푸르고. 이제 뿌리 탈색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어둡게 맞아. 염색한 거거든요. 뿌리 탈색 만약 했었으면은 대머리 됐겠죠? 골룸처럼? 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제 어둡게 하려고 염색약 주문해놓고 아 이제 그냥 붙임머리도 떼고 그냥 있어볼까 했는데 어제 이거를 떼봤더니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대머리 같아가지고 밑에랑 네, 그래서 급하게 예약했잖아요. 그래서 그치. 진짜 붙이는 게 짱인 것 같아. 아까 엄청 초라해 보였잖아, 내 머리털. 동의하고 있어. 대한민국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맞아요. 머리숱도 없으면 돈으로 메꾸면 되고. 아 근데 저도 이게 머리가 부어가지고 붙인 거라서. 아 붙인 거예요? 네, 붙인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안 붙이신 줄 알았어요. 다 붙인 거예요. 헐 대박이다. 티가 안 나네. 저 아까 머리 뗐을 때도 막 약간 머리 깜끈하니까 이게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다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머리가 젖어 있을수록 더 약간 비에 맞은 생쥐같이. 저 친구한테 그 말 들은 적 있는데. 아 진짜요? 머리 좀 붙이라고. 약간 비에 젖은 생쥐 같다고. 어 진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푸글푸글 머리 됐다. 됐다. 막상 들어가니까 그렇게 막 얼른 게 너무 실해 보이진 않아요?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 괜찮은데요? 괜찮아. 오 별로 얼룩 안 심해 보이네. 오 괜찮은데? 예쁘죠? 이제 그 사진을 찍으러 가야 돼. 뭐지? 완성샷.